클리핑 머스크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만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 클리핑 머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도형이 한 개일 때는 괜찮은데 도형이 여러 개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리핑 머스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한 단의 파일에서 Place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한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상단에 Embed를 눌러주셔야지 이 파일 자체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원본 파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하나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하는 도형을 그려주세요. 저는 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도형을 그려 넣어주시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Make Clipping Mas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Release Clipping Mask 눌러주시면 되고요. 해제한 후에는 이 도형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면 잘 찾아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이 여러 개인 경우에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는 왼쪽으로 좀 치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도형을 여기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ectangle Tool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좀 체크무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lt 드래그를 해서 바로 옆쪽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Ctrl D를 눌러주시면서 옆쪽으로 도형을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이 도형들을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한꺼번에 Delete로 지워줄게요. 도형과 똑같은 간격으로 옆을 비워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더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 같이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두 줄씩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Ctrl D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다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체크 무늬가 완성이 됐고요. 모양을 조금만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이미지를 도형 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클릭, Make Clipping Mask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에만 클리핑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이런 모양이 아니죠.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모양, 프레임이 있다면은 그 모양들이 전체가 다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어야지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마스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들, 사각형들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할게요. 다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미지만 Shift 클릭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오브젝트 그리고 컴파운드 패스로 가신 다음에 메이크를 눌러주시면 딱히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이 도형들이 이제 다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이미지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Make Clipping Mask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잠깐 Ctrl Z에서 돌릴게요. 우리가 이 사각형들을 Compound Path로 만들어줬었는데 Pathfinder에도 Unite라는 합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 Unite라는 기능은 지금 클리핑 마스크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Unite로 이 도형들을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서로 겹쳐져 있거나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ite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실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컴파운드 패스를 해주셔야 되고요. 컴파운드 패스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8이고요. 클리핑 마스크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이 되겠습니다. 단축키까지 알고 계시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